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데 일생을 바치신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에서 자선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빈첸시오회라는 단체가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단체죠. 또 뭐 빈첸시오회라고 하지만은 정식 이름 빈첸시오 아 바올로회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드 폴하고 쓴 거는 이제 그 라틴어식인가 막 그럴 거고, 아는 어차피 드하고 아, 드나 아나 어디 출신의 뭐 이런 뜻의 전치사인데, 아마 아는 프랑스어고 막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두 언어에 정통하지는 못한지라. 네. 이 신부님의 일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1581년에 프랑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600년에 이제 사제품을 받게 되는데 여러 사목 현장을 거치면서 프랑스 사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게 되었고, 귀족들이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과 반면에 가난한 이들의 비참함과 궁궁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신부님 리옹 근처의 한 가난한 마을의 본당 신부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본당 내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애덕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후에 빈첸시오 신부님은 수녀회를 창설해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이 수녀회가 오늘날의 빈첸시오와 바오로 사랑의 딸회입니다. 이 사랑의 딸회는 여성 수도자들이 수녀원 담 밖으로 나가 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에야 많은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세상에서 각 수도회의 은사에 따라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빈첸시오 신부님이 활동하던 16세기, 17세기에는 수녀님들은 그냥 관상 생활에 집중하고 뭐 조금 밖으로 나가봐야 학교를 운영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이 돌보는 것이 돌보는 그 활동이 중심인 새로운 활동 수녀회를 창설하신 것이죠. 빈첸시오 신부님은 항상 진정한 신앙은 복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 안에서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온 생애를 바치시다가 1660년에 주님 곁으로 불려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성 빈첸시오 드 폴 신부님의 기념일을 지내며 우리들도 신부님을 본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큰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